아니 이게 뭐야 레이저 타큐? 여러분들 오늘은 2021년 10월 22일 주간 이벤트 중에 2차를 뿌리고 있어요. 스퀘어 팩토리 출발트. 아 잠깐 2차로 하면 안되지. 아, 야 미안마 여러분들 레이저 타큐온 같은 경우는 평소에 2천만 달러에 거래가 되는 차량이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팀 어드벤처 스퀘어 팩토리 여기서 골라야 되나? Y랑 할게요. 출발 스타트 여기서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아예 우리 팀 여러분들 Y라를 제가 후륜으로 설정했는데 TCS를 끄고 왔어요. 아 나 정말 망했네. 네 리타이어 TCS 키고 다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3대0 완패죠. 다시 갑시다. 갈 수 있어요. 이번에는 깹시다. 확실하게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아 나 스퀘어 팩토리 완료. 레이저 타큐온 해제 완료. 새 자동차가 차고에 추가되었습니다. 2019년 레이저 타큐온. 레이저는 전기 스포츠카를 만드는 미국 회사예요. 참고로 타큐온의 뜻은 빛보다 빠른 입자라고 해요. 이 차량은 6개의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토크가 무려 505km. 자 리막이 235인데 얘는 505km. 부가티가 178인데 얘는 505. 출력은 1268마력. 그리고 중량은 1.4톤이죠 와 제가 이 차를 가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디자인을 보시면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좀 배트카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펜더가 뭔가 로봇처럼 생겼네요. 독특한 디자인의 헤드라이트 그리고 위쪽으로 LED 포인트까지. 앞쪽 스프리터가 완전 바닥에 깔려있어요. 다운포스를 늘리기 위해서 프론트 윙 여기 달려있고요. 이 특수한 설계로 인해서 다운포스를 무려 454km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 뭔가 테즈렉트? 차가 그냥 완전히 바닥에 붙어있어요. 이렇게 쫙 여기 핸들 라인이 진짜 파격적이에요. 그리고 이 운전석 유리 라인도 뭔가 전투기를 연상시키고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뭔가 좀 악마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멋있는 부분 바로 이 뒷모습이죠. 이거는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호라이즌 차 중에서 제일 멋있어요. 거대한 카본 스포일러, 이빨을 연상시키는 듯한 테일램프, 리어 윙도 그렇고 그냥 전체적인 부품이 다 카본입니다.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못 열겠다 할까? 뭐였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게요. 닫고 못 열겠다 할까? 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의 상단부가 통째로 열리는 것을 캐노피 도어라고 합니다.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좀 스타크래프트의 히드라 같아요. 여기 자체가 그냥 아예 통 카본이죠. 그리고 뒤쪽도 이렇게 열려요. 뭔가 좀 우주선 같죠. 그리고 놀라운 점은 뒤에 좌석이 하나 더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빈 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여기다가 뭐 짐 같은 걸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앞쪽에는 좀 무섭게 생긴 시트가 있고요. 여기 앉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와 진짜 이거 뭔가 우주선 탄 것 같네요. 문을 일단 닫아볼게요. 오 앞쪽 시야 같은 경우는 이렇게 M자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양쪽에 버튼들이 있는데 얘들이 뭔지 모르겠네요. 제가 시동 한번 켜볼게요. 차량의 제원을 보시면은 제로백 3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87km. 앞쪽을 보시면은 룸미러 대신에 모니터가 달려있고요. 사이드미러도 너무 선명한데?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아니? 뭔가 좀 청소기 같은 소리가 들리죠? 이거 진짜 청소기 맞는데 이거? 300km 돌파 340km. 와 가속력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빨라요. 380km 돌파 그리고 380km에서 락이 걸려있습니다. 더 이상 오르진 않아요. 이거는 휘발유 타는 소리가 아니라 전기 타는 소리. 제가 지금 고속도로를 싹 다 청소하고 있는 느낌. 여러분들 이 차량의 토크가 진짜 세거든요. 그렇다면 버스를 한번 밀어볼게요. 버스! 아이쿠! 버스는 못 밀어요. 제가 바로 개조하고서 레이스 나가볼게요. 레이스 형태어 장착 완료. 앞타이어 폭풀어. 뒷타이어 폭풀어.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앞쪽 휠 크기 키워줄게요. 그리고 뒤쪽 휠도 키워주겠습니다. 앞쪽 드랙 폭풀어. 뒤쪽 드랙 폭풀어. 동력 풀어. 자동 풀어. 다음에 스프링 건드리지 않을게요. 차체 경량화 풀어. 보시면 중량이 살짝 줄었네요. 900클릭. 제로백 2.7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88km. 뭔가 좀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검정색 흰색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먼저 공항에서 드래그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아제라, 아벤타드로, 젬보, 시론, 타네시 베놈, 라페라리, 부가티 베이론, 코닉세그 원, 리마 콘셉트. 아 여기에 리마가 있으면 조금 어렵군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출발 출발 출발. 이 차가 전기차라서 가속력이 좋긴 좋은데 막 엄청나게 날아다닐 정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리마가 훨씬 빠릅니다. 여기까지 1등은 리마 컨셉트. 다음에는 도심 레이스 가볼게요. 보시면은 리마, 파가니 와이라, 파가니 존다, 맥라렌 세나.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제가 레이스 전에 색깔을 무광으로 바꿨는데 이것도 이쁘네요. 브레이크 살짝 밟고 오른쪽 나이스 잘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도 브레이크 살짝만 밟고 왼쪽으로. 차가 진짜 정직해요.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잘 따라갑니다. 나와 여기까지. 운전이 진짜 재밌네요. 물론 1등은 파가니 존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